한때 코인 왕으로 불렸지만 고객 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15조 원에 가까운 재산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는 지난 2022년 11월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파산보호 신청 직후 FTX 창립자 뱅크먼 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 부채를 갚고 바하마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I did not know that there is any improper use of customer funds. 뱅크먼 프리드는 2022년 12월 FTX 소재지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8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습니다. 기소 후 15개월 만에 뉴욕 연방법원은 뱅크먼 프리드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110억 달러, 우리 돈 14조 8천억 원의 재산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뱅크먼 프리드의 범죄로 FTX 고객과 주식 투자자들은 각각 80억 달러와 17억 달러를, 헤지펀드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출 기관들은 13억 달러를 손해봤다고 판단했습니다. He believed that Sam would be most likely to commit crimes again and that the multi-billion dollar fraud that he caused 재판을 지켜본 스탠퍼드대 교수인 뱅크먼 프리드 부모는 법정에서 나온 뒤 발표한 성명에서 가슴이 아프고 아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뱅크먼 프리드가 불과 18개월 전만 해도 가상화폐의 왕으로 불리며 가장 젊은 억만장자 중 한 명으로 주목받았지만 순식간에 몰락해 징역형을 맞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